이 정승현 선수의 그 헤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불뜨시듯 골이 없단 말이에요. 네. 세 번째 코너킥. 자, 가는데요! 들어갔어! 정승현입니다! 네. 멀티골입니다! 정승현. 네. 지금 또 코너킥 세트피스였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자, 지금도 온사이드예요. 타이밍. 네, 그렇죠. 네. 아, 야, 완벽한 골이고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네. 이 최종 수비 라인, 라인을 살짝 끌어올렸는데 그렇죠. 좀 더 빠르게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이제 볼만 보고 있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정승현 선수 완전히 후리가 됐고요. 그렇죠. 야, 울산연대 김도훈 감독 2, 상조 상무 1입니다. 네. 네. 골TV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유정현이고요. 24라운드 리뷰도 알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4라운드예요. 잘 지내셨죠? 뭐 먹고 살아요? 걱정이 많아요. 세 게임 남았잖아요, 아직. 네. 아, 근데 한 경기 한 경기 끝날수록 순위표가 진흙탕이 돼서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24라운드 경기 결과부터 확인해보시죠. 네, 24라운드 경기 결과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직접 취재를 나갔던 세 경기를 중심으로 리뷰를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울산과 상주의 경기입니다. 울산에서 정승현과 비욘 존슨이 멀티골 활약을 펼치면서 울산이 역전승을 가져갔고요. 이렇게 전북과는 승점 석점 차로 격차를 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울산이 이제 4-1로 대승을 거두면서 근데 또 선제골을 되게 이른 시간에 먼저 먹었어요. 3분. 네, 그러면서도 이제 바로 전반에 역전에 성공을 하면서 승기를 잡은 후에 이제 후반에 비욘 존슨이 네. 교체로 들어가서 또 두 골을 넣으면서 네. 크게 이겼고 또 홍철 선수도 날카로운 크로스로 네. 이제 2도움을 올렸고 조현우 선수는 또 막판에 네. PK를, 페널티킥을 선방하면서 승리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울산의 김도훈 감독이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이번에는 성공적이었어요? 네, 일단 김도훈 감독은 선발 명단에 그 22세 이하 카드인 설영우, 박정인 선수를 동시에 투입했고 이제 대표팀 차출, 아 물론 뭐 울산의 대표팀 차출이 많지만 지금 대표팀 차출하는 이제 원주재 선수를 네. 쉬게 하면서 로테이션을 돌렸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그 경기 결과 과정 모두 네. 잡았다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울산이 이렇게 승리하면서 상주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울산을 상대로 3전 전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울산 상대로 라인업이 전북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라인업이었어요. 네, 뭐 울산 출신이었던 이제 박용우, 그다음에 오세훈 선수도 선발로 넣어 어떻게 보면 약간 팬들 사이에서 좀 이슈였는데. 네. 사실 뭐 들여다보면은 김태환 감독도 뭐 이해가 되는 게 이제 부상자가 뭐 14명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네. 인터뷰를 보니까. 그리고 뭐 있는 선수 가지고 꾸리려면은 뭐 어쩔 수 없었다, 다 넣어야 했다라고 맞아요. 일단 밝혔고 근데 이제 올 시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 만나서 모두 졌고 네. 또 되게 대패였어요. 네, 4-0, 5-1, 4-1 그러면서 이제 2득점 13실점으로 굉장히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울산전은 정말 참 안 풀린다. 그리고 이날은 특히 이제 득점 찬스가 났을 때 공격을 좀 더 공격적으로 좀 하면은 재밌는 경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일방적으로 패해서 너무 아쉽다. 뭐 결과적으로 그게 내 잘못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책을 조금 네.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직전 라운드에 김도훈 감독님도 자책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네. 활짝 웃으시면서 선수들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혹시 잘 알아요? 네, 대답 좀 하세요. 잘 하신다고요. 김동훈 감독님에 대해서. 네. 인사 안 하시는. 하여튼 네. 네, 김동훈 감독님은 이제 팀이 네. 강해졌다. 이른 실점으로 조금 이제 힘들었을 수도 네. 있는데 잘 버텨냈고 결국 이겨냈다. 그리고 90분까지 좋은 믿음으로 네. 이제 결과로까지 이어졌고 우리는 강해졌고 자신감도 생겼다라면서 기쁜 예, 모습을 나타냈는데 진짜 뭔가 이제 선제골을 일찍 내주면 좀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좀 허둥될 수도 있는데 네. 또 빠르게 좀 추스리면서 역전까지 하고 이제 크게 점수차를 네. 벌리는 뭔가 이제 우승 후보로서 또는 이제 우승에 근접한 네. 팀으로서의 뭔가 그 저력을 보여줬던 한 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팀의 승패 요인이 똑같이 공격 축구였던 네. 게 참 신기한데, 울산이 이제 앞으로 한 경기 한 경기 중요한데, 대표팀 차출이 많아지면서 뭐 훈련 일정이나 선수들 체력 안배에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울산이 18일이죠. 10월 18일 포항이랑 동해안 네. 더비가 있고, 이제 25일 날 전북과의 네. 정말 맞대결이 있는데, 정말 이게 우승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정말 안타깝게 놓쳤던 우승컵을 이 두 경기 결과로 정말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울산은 이제 8명, 이청용 선수 부상으로 제외된 것까지 좀 빼면은 네. 이제 8명이 국가대표에 차출이 되는데, 김동 감독은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2주 동안 계획했던 것들이 잘 나오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대표팀 다녀와서 뭔가 이제 뭐 체력적인 그런 소진 그런 것보다도 이제 경기 감각이라든지 네. 경기력 이런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한다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그래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대표팀 경기 이후에 자신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득이 될 수도 있고 울산도 이번 경기로 좀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승현 선수가 멀티골을 또 터뜨렸잖아요. 네. 또 1대0 지고 있을 때 1대1 동점, 그 다음에 네. 2대1 역전하는 네. 정말 중요한 두 골을 넣었는데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자신감도 네. 많이 얻었더라고요. 그 저희가 또 이제 조금 오늘 좀 아까 그 인터뷰를 또 했잖아요. 네, 그래서 파주에 네. 이제 입소하려고 하는 정승현 선수와 뭐 네. 짧게 통화하면서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건 이제 뭐 나올 겁니다 곧. 네, 그거 한번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어디 가보시죠.